네, 여기는 더 라차 리조트의 얼스 조식당입니다. 네, 조식을 먹기 위해서 얼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얼스는 바로 앞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해변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바다 풍경을 감상하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뷔페를 차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비드-19 때문에 뷔페를 차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라차는 더 라차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식 뷔페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바깥쪽에 위치한 좌석들입니다. 바깥쪽에 위치한 좌석들이고요.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지금 블라인드를 쳤습니다. 블라인드를 제끼면 멋진 에메랄드 물빛을 감상하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바깥쪽에는 에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국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쌀국수입니다. 그래서 쌀국수의 재료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면, 우리가 흔히 먹는 면 굵기가 있고요. 면에 쌀국수에 넣는 고명입니다. 네, 여기는 오믈렛 등을 만드는 에그 스테이션입니다. 재료들이고요. 자, 이제 저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에는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 이른 시간인데 조식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고객들이 보입니다. 네, 여기는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 파트고요. 빵을 지금 굽고 있습니다. 다양한 빵이 있습니다. 도넛이 있고요. 바게트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빵에 넣는 버터와 잼입니다. 다양한 잼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과일 파트입니다. 파인애플 있고요, 수박이 있고, 그리고 용과가 있습니다. 위에 요구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쿠키, 다양한 샐러드에 넣어서 드실 피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오리고기죠? 네, 정확한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오리고기 아니면 닭고기입니다. 자, 샐러드 파트입니다. 자, 딤섬입니다. 딤섬이고요. 저기는 콩쥐라고 하죠? 죽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해산물 볶음입니다. 밥이 있고요. 저기는 베이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베이컨이 있고요, 소프트한 베이컨이 있습니다. 좌측이 바삭바삭한 거고요, 우측은 부드러운 베이컨입니다. 자, 이건 카레 요리인데 상당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세지고요. 자, 여기도 소세지입니다.
자, 여기는 프렌치 토스트죠. 자, 이게 해시 브라운이고요. 콩입니다. 자, 빠똥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엔 드실 연유가 있고요. 네,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있고요. 우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견과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치즈 종류입니다. 치즈고요. 저희는 주스입니다. 주스에서 오렌지 주스, 네, 그리고 보셀리 주스네요. 그리고 레몬그라스 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치 주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터입니다. 자, 커피는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부터 시작해서 카푸치노, 라떼 등이 가능하고요. 여기 아침에 와인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독특합니다. 와인입니다. 아침 식사를 드실 수 있는 안쪽 실내 좌석입니다. 여기 창가 좌석은 바다가 보입니다. 환상입니다. 이쪽 좌석을 잡는 게 요령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네, 아침 식사 상차림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쌀국수입니다. 네, 맛있게 생겼죠? 저희 중에는 오믈렛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서 만든 오믈렛이고요. 저희 더 라차에서 만든 라차 커피입니다. 라차 로고가 선명합니다. 자, 베이컨은 두 종류입니다. 소프트 베이컨과 크리스피 베이컨이고요. 이거는 해물볶음입니다. 과일이고요. 네, 크로아상과 기타 다양한 빵입니다. 샐러드고요. 그리고 치즈, 햄이 있습니다. 저 빠똥구 조금하고 견과류 조금, 그리고 치즈입니다. 네, 식사의 질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스, 오렌지 주스하고 리치 주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풍요로운 식사입니다.